네, 지난달 경기 지역에서 제주로 온 반달가슴곰 4마리가 야외 적응 훈련을 거쳐 내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남매가 제주에 새 보금자리를 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이 열리자 검고 윤기 나는 털을 가진 곰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15일 경기 지역에서 제주로 온 반달 가슴곰입니다. 주춤했던 발걸음도 잠시 이곳저곳 누비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돌이나 나무 틈에 숨겨놓은 과일을 비롯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과까지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따먹는 것도 식은 중 먹깁니다. 물웅덩이에서는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시원한 물에 커다란 몸을 담그고 헤엄치며 여유 있게 물속에 있는 귤을 까먹기도 합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 2013년 태어난 반달가슴곰 4남매는 제주로 이사오면서 새로운 이름도 생겼습니다. 일곰이와 달곰이, 반달이, 웅입니다. 한 달 정도 귀소 훈련을 비롯해 먹이 훈련 등 다양한 야외 적응 훈련을 받은 끝에 반달가슴곰 4남매가 내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제주자연 생태공원을 찾으면 누구나 곰 4남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침울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활발하고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개방할 때 일단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아 이거 개방 시간이다 해갖고 알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지금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먹이 훈련을 하는데 밖에서 뭐 돌틈에도 숨겨보고 나무 그 그루터기에도 숨겨보고 했는데 다만 과자나 사탕 등 먹이를 주면 안 되고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곰에게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정해진 공간에서만 조용히 곰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제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